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다가 형 제발 뭐 신발 컨텐츠 좀 해주세요. 오빠 신발 컨텐츠 좀 해주세요. 신발 컨텐츠를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신발 컨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신발들이 왜 유행을 하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리고 또 제가 유행하는 신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컨텐츠 준비했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나이키 피스-1 콘도 1. 네, 또 지드래곤이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신발을 또 내비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많이 갖고 있었던 신발이고요. 저도 샀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당첨이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리셀로 30에 들어갔는데 네, 벌써 그냥 이게 가격이 뭐 지금 벌써 뭐 3-4만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픈 뭐 그런 신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권도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는 것보다 실제로 신는 게 훨씬 더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사이즈 정보를 좀 드리자면 제가 280을 신는데 요거는 좀 이제 발등 높이가 조금 낮게 나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갖고 1업에서 1.5업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비추지만은 실질적으로 옷을 잘 못 입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신발이다라는 거. 그리고 리셀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는 뭐 그냥 뭐 드래곤을 모으듯이 모으고 있지만 좀 비춥니다. 요 신발 같은 경우는.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 줌 보메로 5 코블스톤 앤 플랫뷰터 그리고 줌 보메로 OSP 엔트로사이트 2023 요건데 요게 이제 신고 뛰는 동안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경량화된 디자인으로 이제 불편함 없이 착화감이 굉장히 편하다라는 평이 있는 그런 신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장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발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고 뭐 착용감도 굉장히 괜찮고 색깔 컬러도 이제 굉장히 튀지도 않고 굉장히 어두운 컬러기 때문에 뭔가 스트릿이나 고프코어나 이런 느낌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데일리로 신어도 어디든 무드에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제 디자인이 좀 너무 간결하고 조금 뭔가 이게 포인트도 이색적인 면이 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단점이라 생각이 들고 봤을 때 그냥 아 내가 옷을 좀 어느 정도 입으면서 아 요 좀 요 감성 좀 느낄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요즘 그렇고 작년부터 그렇고 너무 다 그냥 나이키 조던 뭐 덩크 뭐 다 그러잖아요. 플랫부터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의 좀 뭔가 특이한 감성 나만의 감성 좀 가져갈 수 있는 신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뉴발란스 1906R 실버 그린이랑 뉴발란스 2002R 러스트 옥사이드예요. 1906R 같은 경우는 실버와 그린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들이 되게 가볍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디자인이 좀 다소 특이해서 이제 매치가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2002R 같은 러스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2002R 중에서도 러스트 옥사이드랑 색상으로 이루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황색이죠. 제가 딱 요거를 샀는데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요. 1906 제품하고 아웃솔은 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906의 아웃솔과 2002R의 아웃솔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러스트 옥사이드를 구매한 이유는 컬러가 굉장히 예쁩니다. 뭐 청바지도 잘 어울리고 반바지도 잘 어울리고 뭐 어떤 뭐 약간 좀 깔끔하면서 클래식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저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들 사는 어떤 뭐 574라든지 992, 998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저는 좀 더 포인트가 있는 2002R 신발이 훨씬 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의 생각이지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키에서 좀 이제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 아디다스에도 관심을 갖고 이제 나이키보다 좀 다양한 브랜드의 시각을 좀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뉴발란스도 저는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2002R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아식스 젤 벤처 6 캐리어 그레이랑 그리고 아식스 젤 벤처 6 패더 그레이 블랙이에요. 이 아식스 젤 같은 경우는 고프코어 룩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아식스 젤 벤처를 많이 신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가 이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내가 고프코어 룩을 좋아한다 하면은 저는 신을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는 오히려 캐주얼한 옷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를 신는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옷에 관심 없는 분들이 보면은 뭐
분산한 아저씨들이 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디자인 자체가 저게 뭐가 예쁜 거지 막 할 수 있어요. 캐주얼하고 뭔가 막 은은하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나 진짜 내 감성. 난 그냥 감성이야. 나는 그냥 나는 멋쟁이고 나는 나만의 감성을 담겠어. 예,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굳이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스트릿을 좋아하거나 고프코어 좋아하는 분들한테 너무 안성맞춤인데 일반 분들은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자, 다음은 아더에러 로그바우스 오프화이트랑 아더에러 로그 캠브 화이트입니다. 아더에러 또 제가 아더에러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더에러 정말 빠돌이라고 할 만큼 전 진짜 아더에러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들 다 모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위에 디자인 같은 경우를 보면 독일군의 어떤 디자인이죠. 그리고 밑에 아웃솔을 보면은 그 미하라 야스히로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 뭐 요거는 뭐 다른 스니커들에 비해서 뭐 경쾌한 느낌도 주고 뭐 발을 보호하는 기능도 좋고 디자인 되게 특이하고 아더의 시그니처인 자수 요거도 들어가고 아더의 마크도 들어가고 뭐 그렇습니다. 그 차라리 저는 요 신발보다 그 아더의 컨버스가 훨씬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 가피 막 붙이고 막 커스텀했던 컨버스 있잖아요. 그게 더 예뻤던 것 같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분들은 사시겠지만 사실 요것도 호불호가 없습니다. 착한만 편하고 요건 뭐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다음은 컨버스 스투시 원스타 로우 블랙입니다. 컨버스랑 스투시의 협업 제품이에요. 원래 원스타 로우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을 했고요. 스투시의 문양하고 그 로고하고 자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강조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발에 대해서는. 사실 근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집에 컨버스가 있다 그럼 굳이 안 사도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워크웨어 감성 뭐 카라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랑은 또 잘 어울릴 것 같은 컨버스거든요. 내가 약간 좀 뭔가 와이드한 팬츠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바지를 많이 입는다 하시면은 이런 거 가져가도 코디하기 굉장히 무난할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핫하지만은 굳이 저는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물론 신발만 봤을 때는 정말 다 너무나 예쁜 신발이거든요. 신발보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봤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안 예쁜 신발은 하나도 없지만 굳이 요게 코디하기에 어려운데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드는 신발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신발들이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구매하고 싶어하고 핫하고 트렌드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구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